한번 치료할 때 출력을 높여서 병변을 다 떠내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조직은 한 번의 치료만으로는 오히려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종국 원장입니다. 궁금했던 피부 이슈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흑자가 생기는 이유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피부 손상이 생기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각질 형성 세포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돌연변이 세포가 발현을 하게 되고요, 또는 어떤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도 흑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흑자는 보통 1cm에서 3cm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100원짜리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좀 갈색의 평평한 그런 색소침착 병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흑자의 종류에 따라서는 색소침착 모양이 표피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진피 상단부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피에만 있는 색소병변이 치료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좋겠지만, 만약 진피 상단부까지 색소침착이 내려와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남아있는 부분에서 재발이 되거나 다시 좀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한번 치료할 때 출력을 높여서 병변을 다 떠내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조직은 진피 상단부까지 자극을 줘서 재생을 유도를 하고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만약에 출력을 높여서 진피 하단부까지, 그래서 혈관 손상과 조직 손상이 크게 되면 2차적으로 오는 색소침착 또는 조직 손상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남고 조직이 다시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출력을 높여서 한 번에 다 치료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치료를 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흑자 치료에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죠. 우리가 각 병원에 갖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그런 색소 레이저를 써왔는데, 사실 한 번만 그 레이저를 써서 좋은 효과를 보기란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리판 레이저라고 Q스위치 532나노미터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새로운 레이저가 출시가 됐는데, 532나노미터 파장이 갖는 장점은 표피층에 집중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흑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흑자와 더불어서 리판 레이저로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색소 병변은 검버섯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굉장히 더 있으신 분들이 많이 호발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너무 두껍지 않은 검버섯은 리판 레이저로 1회 혹은 2회 시술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리판 레이저를 하고 나서 관리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시술 후에 듀오덤을 붙이고 있는 동안의 관리와 2주 후에 듀오덤을 떼고 나서의 관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듀오덤을 하고 계신 동안에는 사우나나 열이 너무 많은 곳에 방문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듀오덤을 떼고 나서는 병원에서 설명드리는 재생크림을 도포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 또 선크림 이런 거를 잘 발라주시면서 한 달가량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재생을 볼 수 있습니다.